오늘은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의 저자 노진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노진섭 작가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암시, 긍정 확언을 이제 20번 정도씩 매일 이제 외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외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시간? 그 기간이 지금 평생을 하고 있는데, 자꾸 바뀌어요. 2025년도까지 현금 5억을 보유한다 이랬는데, 내 잠재의식은, 야, 너 그거 35억으로 만들어.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을 하면, 잠재의식은 더큰 거를 주려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다100%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부정적인 생각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잠재의식의 생각을 붙잡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깐 책을 보니까 잠재의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현재의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잠재의식은 뭐고 현재의식은 뭔가요? 잠재의식은 의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잠재의식은 행복? 행복, 성공, 풍요, 그 자체가 잠재의식이에요. 현재의식은 오감과 이성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들.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뭐 켜켜이 쌓여가지고 표출된 게 현재의식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현재의식이 오감과 이성을 가진 경험들이 잠재의식에 다 들어와. 내가 잠재의식 어떻게 심어줘야지 진짜 100억짜리 생각이 현실이 될까? 자,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을 벌고 싶어요. 첫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목포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제주도 갈 형편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못 가는 거야. 갈수 있는 너나 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50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가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을 100억, 500억, 100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내 상황에 맞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다 내팽개치고, 뭐 100억을 벌어보겠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좀 행복하게 해야 돼요. 진짜 행복하게 해야 돼요. 나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까? 완전히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떻게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까? 왜냐? 이 행복한 기운이 내 잠재의식으로 가면 이 잠재의식이 씨앗을 줘요. 이 잠재의식이 주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할수 없는 일들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100억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행복하고 하고 종잣돈을 마련해요. 종잣돈이 모이면 잠재의식이 딱 시기에 적절한, 잠재의식은 그때에 맞춰서 내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양의 질을 봐서 급속도로 올라갈 수도,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늘 부정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잠재의식이 길을 착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100억을 가져야 되겠다, 요 생각만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제 유튜브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100만 유튜브가 됐어. 상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빨리 다가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10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 잠재의식에 나한테 이제 심어주고 확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작가님 같은 사례에서는 100억을 갖고 싶은데 갑자기 이제 건강이 좀안 좋아진다. 이거는 잠재의식이 너는 지금 100억을 갖기 위해서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건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면 그 환경이 나를 자꾸 다운시키고 침체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일을 쓰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잠재의식을 활용을 하다가 잠재의식을 딱 끊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 이거 가짜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현실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요사이 와서 제가 살펴보면 이 잠재의식은 더큰 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재의식은 12년 동안 당뇨 혈압을 앓는 것을 보면서 그걸 치유시키고 지금 그 책을 쓰고 있거든요. 나는 3개월 동안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유했다.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지구촌에 나가서 더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짧은 내 생각으로는 그건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큰 고난과 시련
뒤에는 큰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저 역시도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의식이 오늘 가지고 있는 생각 단기적으로 일주일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네. 한 달 안에 있는 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확실히 이제 제가 느끼는 게 현재의식이 지구라고 하면 잠재의식은 무한한 우주인 거예요. 나는 지구에 살면서 온갖 불평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우주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할 일들이 많은데 그걸 깨닫고 못 깨닫는 이 시간이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네.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 그 빨리 깨닫는 사람은 이미 부자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안 깨닫고의 차이. 내 잠재의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예. 이런 걸 깨닫고 예.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긍정적인 잠재의식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 나를 관찰해야 돼. 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뭘 먹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내가 사람하고 몇 번 다퉜고,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몇 번 사용을 했고, 네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면은 진짜 중요해. 기록을 해야 나를 알 수가 있어. 나는 네. 그거밖에 안 되는 그릇이라는 걸 내가 진단이 나와야지. 진단이 나와야지 병을 고치자. 사람들은 이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누가 돈 벌었더라, 누가 뭐 했더라, 누가 어떻게 했더라. 그럼 그거에만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을 잘 사용을 못한 사람들 내가 쭉 찾아보니까, IQ가 높은 사람들,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네. 그 잠재의식을 아는데 겉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고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재의식은 나를 관찰하고 나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들을 고치는 데서부터 출발이에요. 한 달쯤 지나면 많이 고쳐졌어요. 그럼 돈도 써야 할 돈, 쓰지 말아야 할 돈, 네. 돈 관리도 철저하게 되죠. 왜? 잠재의식이 가만 안 내버려둬요. 이런 사람한테는 야, 너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 네. 이런 일들 좀 해봐. 자꾸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주는 수많은 아이디 중에 하나만 딱 잡아도 그 사람은 이미 어느 단계에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정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달 동안 내가 뭘 먹고 어떤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남은 칭찬을 몇 번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하고 부모님께 전화는 몇 번 하고 와이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하고 가지수로가 많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 빨리 성공해요. 더 나를 자세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잠재의식이 좋아하는 것, 표현 자체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잠재의식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도 다 좋아해요. 이게 잠재의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는 게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없애라는 거예요. 사실은 잠재의식이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잠재의식에 남아있게 하는 것. 목표를 이룬 결과에서 누리면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네. 사람이 있다. 이제 보통의 이제 표현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맞아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쪽보다 더 중요한 거. 네.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100억 자산가 두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주로 부동산에 관련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IT 쪽으로 이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돈을 쓰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다 100억이 있어도 생각은 다 다른 거야. 부동산 하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똑같은 100억이지만 5억짜리 차를 사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 쫓기면 아무 일도 안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생각이 조급해지고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내가 알고 단 1,000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죠. 이런 사람들은 횟수가 거듭할수록 처음에 1년은 1억밖에 못 벌지만 네. 그 2년 차에는 5억을 벌고 3년 차에는 50억을 벌어요. 이 차이죠. 인간관계가 마음대로 안 되죠. 네.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잠재의식과 함께 포용하면서 수용하면서 내 그릇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책들 읽다 보면 그게 그렇죠. 이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살아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100억 자산가가 난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확언과 이제 긍정 확언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100억이 없고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적은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는 100원 자산가처럼 살아야 돼 이 생각 때문에 뭐 과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명품백을 산다든지. 아 그건 아니죠. 목표가 100억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네. 수입원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300만은 직장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느냐. 직장 시간을 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아침에 할 수 있는 수입원이 생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할 수 있는 일도 수입원을 찾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네. 다 이루었다고 누리면서 네. 이제 살아라는 말은 이것을 자꾸 차곡 실천하면서 누리면서 살이라는 그 얘기지. 온전하게 진실이라고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잠재의식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느냐 택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의 잠재의식을 더 잘 알아요. 그 진실 아니야. 복을 안 줘요. 여러분이 현재 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나를 관찰하고 나의 모든 부정적인 습관을 바꾸고 내 수입원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그 외의 시간을 뭐 게임을 한다든지 왜냐 목표가 생겼으면 그런 건 다 2차적인 순으로 다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1억이 목표가 생겼으면 그때부터는 300만 원은 부정적인 수입 그다음에 아침 저녁에 물갈을 했다 우유 배달을 했다 과일을 했다 뭐 대리운전을 했다 밤에 대리운전을 했다 이거 이제 다 보조적인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100만 원이 나오든 200만 원이 나오든 그 수입을 챙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이 모여지면 또 다른 사업체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 경험으로 보면 그때부터 잠재의식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즉석에서 받아서 바로 실천하면 완전히 가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모할 정도로 일단 딱 그게 확신이 있으면은 잠재의식이 주는 생각, 네. 현재의식이 주는 생각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네네. 근데 사람들은 알거든요. 부정적인 현재의식이 주는 생각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내가 나를 관찰하지 못하니까 그게 잠재의식이 주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이면 100 다 망하는 거예요. 또 거듭 얘기하지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관찰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관찰하셔서 그 관찰이 변하기 시작하면 네. 돈 벌기 쉬워요.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생겨나는데 이건 놀라울 정도예요. 네. 더 많이 심으세요.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 이제 연장선상에서 실증 얘기를 네. 하다 보면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긍정학원을 맨날 외쳐봐야 그게 정말 이루어지냐 뭐 생각만 한다고 상상만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켈리체나 김성호 회장님이 그런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어때요? 쫙 몰려가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루어 놓은 게 있으니까 몰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루지 못했을 때 켈리체나 김성호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쳐다보지도 않겠죠. 이게 안타깝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켜요.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어떤 책을 한번 보는 사람하고 100번 보는 사람하고 그 내용은 어때요? 한번 본 사람이 100번 본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죠. 뭐 그렇게 절대 부정적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고 성격의 차이, 기질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게 모든 요소가 다 그 사람한테 자리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무자본 창업 사업가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잠재의식은 얘기를 해보면 전부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하나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쵸.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근데 깨닫기 전에는 어려워. 오리무중이야.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자본 창업은 때가 되면 잠재의식이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무자본 창업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줘요. 때가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 열매는 극히 미약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사업은 1이라면 잠재의식이 주는 아이템으로 하면 그건 항상 작게는 30개 크게는 100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재의식에게 생각과 아이디어를 저축하는 방법 저축한다는 게 어떤 잠재의식에게 이제 저축을 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장읽기 예, 특별히 이건 책 내용에도 없는 내용인데 네. 특별히 이제 고급 아이템을 주자면 네. 절대로 시장에 가서 뭐 깎지 마세요.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 상대방이
나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에 가서 수박을 샀는데 수박이 15,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10,000원에 주세요. 가급까지는 그랬는데 오늘 이걸 듣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몇천억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그 금액이 좀 과하다 싶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미소를 띠면서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시고 유황에 사야 될 수박이라면 기분 좋게 와 사장님 좋은 걸로 잘 익은 걸로 골라주세요. 저 안 깎을게요. 그럼 사장님은요 15,000원짜리 수박이 있지만 벌써 20,000원짜리에서 그 중에서 조금 못한 거를 고를 준비를 해요. 벌써 물건값은 안 깎았어요. 수박이 15,000원짜리라도 그 사장님은 아, 이런 손님은 단골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수박을 고르려고 딱 해요. 가격은 못 깎았지만 일단 사장님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수박을 샀어요. 그리고 그 수박을 사가지고 가면서 사장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뒤에서 기분이 좋아. 맨날 저런 분만 왔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수박 사간 사람이 잘 되기를 비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없죠. 나는 수박을 샀지만 이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 사람은 나에게 호감을 잔뜩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나를 홍보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월급 안 주고 그 사람은 나를 홍보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돈 몇 푼 깎는 걸로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나무만 보고 숲은 절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잠재의식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흔히 말하는 성공. 성공한다는 게 뭐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님께서는 이 잠재의식과 성공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행복. 내가 오늘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내가 오늘 행복하고 즐거우면 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단지 생각을 바꿔주세요. 현재의식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나는 5만원 밖에 없지만 나는 이 5만원으로도 나는 오늘 행복해 즐거워 이런 사람에게는요 돈이 자꾸 쌓여요. 왜냐? 자기 만족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설령 잠재의식을 모른다고 해도 잠재의식이 습관적으로 보내주는 복이 있어요. 그 복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네.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떠고 나도 여운이 남아요. 아, 참 좋다. 가슴이 착 벅차고. 네. 야, 정말 좋네. 그렇다고 해서 가소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항상 비상금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기분 좋게 내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 이렇게 책 말하니까 꼭 뭐 남을 돕는 데만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나한테 써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편하게 밤에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 관람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때 사용되는 일이라면 돈을 아끼지 마세요. 가소비가 아닌 한돈에서 여행을 떠나고 싶으면 떠나세요. 5만 원이 있어도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고 만 원이 있어도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120살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부자로 살면서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다. 그 최종 목표는 나는 이미 120살인 거예요. 행복하고 네. 즐겁고 건강하게 살면서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디냐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을 못 살아내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긍정하건 100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인가? 오늘 하루 내가 눈 뜨면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행복해지면 내 아내가 행복해지고 내 아들이 행복해지고 내 주위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거창한 목표와 계획은 좋지만 네. 오늘 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못 살아낸다면 고통하고 신음한다면 내일의 성공은 없는 거예요. 그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다시 제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면 나는 이미 부자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잠재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가님 말처럼 했을 때 얼마나 좀 시간이 지나야지 아 내가 좀 바뀌었구나 혹은
내 삶이 바뀌었네? 이런 걸 체감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짧게는 일주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의심하지 않고 들어오면 일주일이면 벌써 나를 느껴요. 한 달이면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사고와 의식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어때요? 나중에 인생을 30년 앞당겨 줄 건데 30일이면 확신이 생겨요. 한 달이면 확신이 생기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거예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할 거예요.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장 읽기 이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실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 잠재의식을 쓰게 된 동기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또 연이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서 원자재 값은 상승하고 소상공인들 어렵습니다. 정말 맞아요. 어렵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는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죠. 이 사회의 잘못이죠. 네네네. 정치는 여야 할 것 없이 고소고발로 거기에 목 놓아서 그냥 목을 메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나오는 대책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숨쉬기도 힘들고 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나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뭐 IMF도 겪어보고 뭐 여러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겪어봤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심각한 압박으로 들어오는 어려움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또 이 책을 쓴 이유도 있어요. 살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은 앞으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의식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애들이 타락의 늪으로 안 좋은 길로 다 빠져요. 다 어떤 일들 때문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내 잠재의식이 견고하게 서있지 못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다 빠져드는 거예요.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읽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 노숙자에서 몇백을 번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의식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어려우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는 더 많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내 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의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좀 더 잠재의식을 통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잠재의식에 올라가서 지구촌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경험한 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저는 지구촌 전인치유센터라는 것을 건립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힘들고 아픈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병이 한 가지 이유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병이 되고 고혈압이 당뇨가 되고 당뇨가 암이 되고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와서 안식을 누리면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최종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고 저는 계속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여러분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좌절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현재 여러분이 안 된다, 못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지금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괜찮아요. 내가 카드가 밀리고 막 압류가 들어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다 인정해요. 깨끗하게 인정해요. 그 상태로 인정하고 뭐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고 그런 용기와 배짱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는 또 옵니다. 수도 없이 옵니다.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건강한 부자 되십시오. 건강한 부자.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우리 작가님처럼 건강한 부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의 저자 노진섭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